디지몬 링크즈 이어서 가도록 하죠. 아, 이 오류가 오늘부터 뜨던데 그냥 타이틀로 하면은 들어가지더라고요. 농장 재구축하고 있죠.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뜨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걸 할 거냐. 아, 오늘 딱 주제를 정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힌 게 아니라 아, 디지몬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차트치크 올라가다 나중에 이건 하고 미션 뭐야. 나 미션 듣겠어? 아 맞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약간 얘기를 좀 해야죠.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이걸 지금 받을 때가 아닌데 이건 받을게요. 자 공지사항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 여기 도움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도움말이 아니군요. 아 어디였더라? 아 공지사항 여깄죠? 바본가? 아 여기 있는데 바본가 봐 진짜. 아 강림 개최 시작 새롭게 뜬 거고요. 여기까지 없다가 지금 5일 10일 10월 10일에 뜨게 됐고 10월 10일이 어느 날이냐. 10월 10일이 딱 한글날이 지난 다음 날이죠. 한글날까지 쉬다가 지금 업데이트를 한 것 같은데. 자 뭐 휴일이니까 당연히 쉬는 거고요. 말하는 게 좀 이상했는데 아, 휴일이니까 그때까지 업데이트가 없다가 딱 휴일이 끝나고 바로 업데이트를 발빠르게 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 상태가 좀 안 좋네요. 10월 12일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오늘이 딱 10월 12일인데 지금 7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29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뒷내용은 신경 쓸 필요 없고 12일부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교환선은 5일 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5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게 아니라 다시 잠깐 생각했는데 강림 시작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 강림이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은 없어요. 이게 입문 강림처럼 계속 떠있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시간대만 열리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대 열리면 열어준다고 뜨겠죠? 지금은 안 뜨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럼 뭘 하려고 켰냐면 목록에 보시면은 저번에 에테먼 3를 4로 바꿔놨습니다. 알을 까서 나오기 때문에 저기 유년기 1에서 12시간, 유년기 2에서 24시간에 36시간이 걸려서 진화를 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아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다른 거와 능력치를 좀 비교해보죠. 이 플러스 강화를 하면 능력치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바로 옆에 고브리몬 있죠. 먼저 들어가서 레벨 20 플러스 4는 제가 찾아본 결과 플러스 5는 멀티에서 못 만났거든요. 네,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좀 찾아봤어요. 플러스 4까지는 기록이 있는데 플러스 5부터는 추후에 뭐 바람으로 써있으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예.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플러스 4 레벨부터 다르죠. 20이 상한인데 보시면 원래 강화가 안된 디지몬 같은 게 12 상한이에요. 레벨을 훨씬 더 높게 올려야지 진화 가능하고요. 기본 능력치도 455에서 1080, 840, 100 이렇게 있는 디펜스 900, 810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 비교를 해보면은 특히 공격력에서 2배 정도 차이 나죠. 공격력, 방어력 예, 2배 정도 차이 나죠. 체력도 100 정도 차이 나고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네, 완전체로 들어가서 완전체 레벨 1 정도 보시면은 아이언 네오몬 같은 거 보시면은 아이언 네오몬보다 높네요. 네, 되게 높죠? 네, 속도도 같고 물그레몬 네, 완전체 이상 네, 플러스 4 성장기는 완전체 이상의 능력치를 갖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걸 진화시키는데 필요한 재료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진화 들어가시면 4에 어딨어? 여기 있네요. 진화 재료가 3배 저기 3배 들어가요. 보시면 24개랑 9개 들어가죠. 같은 고브리몬 봅시다. 보시면은 3개랑 8개 저기 3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3배 차이가 여기 얘도 포함이 되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이거 메탈 가루르몬 이 데이터 이거까지 포함이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일단 3배 가량 들어가고 진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하지만 능력치는 이미 성장기인 시점에서 완전체 이상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냥 완전체까지만 올려도 다른 궁극체보다 훨씬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능력치 올려서 한번 진화시켜보죠. 솔직히 말하면은
네, 이거 디지몬 링크즈를 거의 안 돌았어요. 왜냐면은 이 진화를 이게 궁극체를 진화시키는데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는데 그게 아직 강림 퀘스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개방이 안 돼서 손을 안 댔는데, 왜냐면 소울 체이서는 아직까지 궁극체 진화시키는 거 쉬우니까 이것보다 훨씬 컨텐츠가 잘 안 나와서 손을 안 댔었는데 일단 고기도 모아놨고 진화시켜 보도록 하죠. 이를 매겨줍니다. 보통 10레벨 중 23개에서 6개 정도, 6개였나 3개였나 그 정도인데 20이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시면은 90개나 들어가죠. 매겨줍니다. 채우고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좀 걸릴 거예요. 평상시 업글 해줘서 능력치는 1900이 930, 1500, 1600 이 정도가 얼마나 높냐면은 이 올라가는 폭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친밀도 풀에 레벨 최대까지 올려놓은 홀리엔젤몬이랑 비교를 해보죠. 완전체인 아직 여기 비볐지는 않는구나. 아직 이건 오버하고 레벨이 차원이 다르니까 완전체가 아니라 성수기까지 진화시킨 다음에 한번 확인해보죠. 어디 우리 고브리몬 뭘로 진화시킬 것이냐. 일단 재료에 있어서는 이제 메탈 가루르몬을 할 예정인데, 왜냐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오가몬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라우몬 이렇게 가오가몬 우가몬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오가몬으로 가겠습니다. 가오가몬 진화시키죠. 너무 스킵하고 싶어 진화하는 거 볼 때마다. 야 정말 잘 만들었다. 노래가 40레벨까지 성숙기. 원래 성숙기보다 10레벨 더 높죠. 플러스 4가 되면은 단계마다 전체적으로 고정적으로 10레벨씩 더 올려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 능력치는 성장기일 때랑 크게 변하진 않았네요. 크게 안 변했고요. 속도 올려도 낮아졌고 낮아졌고요. 그리고 레벨 상한이 높아졌으니까 이게 진화를 통해 올라가는 것보다 강화를 통해 올라가는 폭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멀티 하실 때 혹시 막 성숙기 완전체인데 막 강화된 성숙기 완전체가 동료 들어왔는데 자기는 어려운 걸 깨고 싶다, 그래서 궁극체가 뽑고 싶다, 그럼 궁극체보다 성숙기 완전체가 훨씬 셀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거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을 계속 깨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은 고기 추가하고 다 안 될 것 같은데? 40레벨은 안 될 것 같은데? 누르고 있으면은 끝까지 올라갑니다. 맥이죠. 32까지 올라가면은 플러스 700에 1300 이렇게 올라가서 능력치가 좋아. 이게 어느 정도냐? 이 만렙인 어딨어? 얘보다 높은 거죠. 자, 볼까요? 저같이 비교를 해보자면 편성에 들어가서 클릭을 한 뒤에 멤버를 클릭한 뒤에 눌러주면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딨어? 눌러주면은 차이가 딱 보이죠? 완전체 만렙인 거랑 성숙기 완전체 50레벨에 친밀도 풀인 거랑 성숙기 32레벨 짜리의 능력치 비교하면은 공격력 방어력 스페셜 방어력이 스페셜 어택 스페셜 방어력이랑 체력은 약간 더 낮은데 공격력이랑 방어력 스페셜 공격력은 훨씬 높죠. 속도도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거 우정도 차이도 있고 생각을 하면은 얘를 리더로 써도 흥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4 정도 되면은 성숙기인데도 완전체보다 강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걸로 뭐 댕댕이가 두 마리가 됐는데 뭐 당연히 얘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차이 나진 않네. 완전체까지만 가도 궁극체보다 훨씬 세겠는데? 예, 그쵸. 궁극체가 별로 안 세요. 예, 스킬은 일단은 궁극체 장점을 내가 보자면은 특성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 걸로 안 갈리니까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네, 기술의 개수가 훨씬 높죠. 예. 성장기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0 정도 되려나? 성숙기가 200? 이 성숙기가 200, 그리고 완전체가 300에서 360, 그리고 궁극체가 262번에서 520이나 단일기는 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강력기도 260이고요. 250이었나?
그래서 개수가 훨씬 높아져요. 진화 단계를 하게 되면 기술 썼을 때 기본 스펙, 그러니까 평타 맞췄을 때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단계가 높으면은 확실히 같은 단계 기준으로는 뭐 차원이 다르게 세고 진화 단계가 차이가 나도 더 갈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너무 한 20분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10분 했나? 왜 그러냐 또. 보자. 아 편성에서 일단 뭐 세니까 플러스 보니까 교체를 해주죠. 난 이런 파랑색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내 취향이 아닌데 일단 진화 재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진화 시켜야 되니까 재료를 좀 모아놨어야 되는데 어차피 쓸 것도 없고 타입 아, 워가루 루몬을 하고 메탈로 가는 게 낫겠죠? 재료를 뭐 갖게 들어가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초록색 아, 이거 내 생각에 워가루 루몬만 올려도 에이스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파티에서 샤벨레오 누르고 이게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지나도로 가야지 얘는 안되네. 그니까 무조건 워가루로 가야지 메탈가루 루몬이 되네. 근데 이걸 내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게 이 뭐냐 재료에서 아 칩이 아니라 아 진화재료 목록으로 가야되네. 진화재료 가면은 이것도 혹시 더 들어가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얘도 들어가면 굳이 얘를 올릴 필요가 없는데 강림이 좀 나오더라도 내가 일단 완전체까지 올려놔야지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강림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카페 같은 데 좀 들어가서 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오늘 7시 되면 나오니까 네. 어차피 그거 뭐 안다고 해서 제가 딱히 변할 게 없기 때문에 상황에서 수령해주고요. 되게 보상 많이 주네. 가차 돌리죠. 궁극체는 이제 뭐 오메가문이 나오더라도 플러스가 안 돼있으면 약하기 때문에 재료로 쓸 겁니다. 예, 지금 있는 4짜리를 내 5짜리로 넘기는 거 가능하면은 어떻게 짜고 있냐면요 점점 플러스 올리면서 궁극체는 다양하게 볼라 그래요. 아 이걸 들어가기 전에 약간 말씀드리자면 궁극체가 지하도로 가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다시피 어딨어 여기 무지개색이 다 궁극체인데 얘네들 중에서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다 그래요. 괜히 뭐 다른 거 뭐 키우면은 약한 게 있으니까 키우지 말라는 말도 있어. 그렇게 있었는데 일단 강화를 했을 당시에 능력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뭐 다양한 예, 좀 윤지도 있고 멋있게 생긴 애들 뭐 이런 애들 같은 걸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능력치 뭐 차이가 나도 플러스 단계 높으면은 그럼 밥값을 할 테니까 그렇게 올릴 생각이고요. 점점 단계 높여 나가면서 다양하게 진화시킬 생각입니다. 뭐 이게 너무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래쪽에서도 강화 안 된 것도 올릴 생각인데 그런 거는 보는 식으로 올리고 세 마리가 파티니까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바로 쓸 수 있는 거 바로 뭐 어떻게 해서 도움 되는 좀 만능적인 걸 하나 두고 자 보시면 이렇게 만능으로 워그레이몬 두고요 보여주기식으로 샤벨레움은 강화시키는 거를 하나 이렇게 해서 세 자리를 더 나갈 생각입니다. 4단계에서 이 정도 능력치면 5단계까지 넘어가면 훨씬 강해지겠죠. 근데 5단계에 대한 내 정보를 잘 모르겠네요. 아직 인터넷 뒤져보니까 있는 것도 없고 5단계가 바로 올릴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궁극체 진화시킬 수... 뭐 일단은 캡쳐서 올리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연속 캡처를 돌릴 당시에 서비스 궁극체 페스티벌로 인해서 한 마리 확정으로 줍니다. 재료를 주는 거죠. 보시면 가능하면 이거 돌리는 게 스페셜 레어 나왔습니다. 스페셜 레어는 아마 리더 스킬이 있는 거겠죠. 완전체. 궁극체 말고는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그 조각 모으는 강림으로 모으는 조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체가 성숙해서 성이에요. 지금까지는 얘가 완전체였구나. 블루메라모니 성숙기 아얘 나왔네. 사실 뭐 이러면 이렇게 말해 뭐하지만 궁극체가 나오건 뭐가 나오건
오메가몰이 나오건 궁극체인 게 중요하지. 오메가몰이 나오건 워메몰이 나오건 어차피 재료를 갈아버릴 거기 때문에 딱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오메가몰을 보고 싶긴 했네요. 나만의 오메가몰 하나 챙겨가고 싶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리드스킬 나오는 디지몬이 있는데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표시가 안 돼요. 리드스킬이라기보다 레어가 있는 유년기 유아기도 가든에서 올릴 때 표시가 안 되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뭘 올려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떴었죠? 아, 얘였죠 얘? 너가 아닌가? 뒤에 있는 애인가? 아 이거네. 거대한 늑대 맹공 공격력 상승 리더스킬 달려있는데 이 리더스킬 있다고 해서 특별히 뭐 세지는 거 아직까지는 확인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단계는 입문 단계 강림이나 요일 퀘스트 그리고 일반 퀘스트가 너무 난이도가 낮아서 너무 퍼준 거에 비해 난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예 어려워서 막 좀 엽실 뒤치락 하다면서 깨면은 내가 좀 알겠는데 그냥 뭐 같이 한 애들이 뭐 세라강사 쓰면 다 죽어버리니까 같이 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게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안해. 어찌됐건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시작을 되게 늦게 하거나 렉이 걸려서 아 잠깐 아 이제 시작된 다음에 해야지 하고 내렸다가 키면 다 끝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같은 팀의 워그레이몬이나 메탈 가루르몬 이런 식으로 강력기로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동료가 있고 난이도가 좀 낮으면은 좀 천천히 들어가도 얘네가 다 쓸어버려 상관없는데 좀 애매하게 있다가는 내가 15초 동안 잠수 타는 게 되니까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저번에 한번 잠깐 까먹어가지고 잠수를 타버려서 약간 좀 찔리더라고요. 자 우리 새로 얻은 플러스 4짜리 디지몬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저는 이 게임의 가장 장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런 게임도 그렇고 뭐 디지몬, 포켓몬, 뭐 다른 종류의 모든 게임들 지나다니까 높아야만 쓸모가 있잖아요. 진화를 좀 높게 해야지 그래야지 쓸모가 있고 만약 내가 막 레오몬을 좋아한다거나 혹은 뭐 특정 디지몬, 뭐 그레이몬을 좋아한다거나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티라노몬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데 걔네는 뭐 성숙기라서 너무 약해서 못 쓴다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메탈 그레이몬 청을 좋아하는데 써먹을 수가 없었죠. 너무 약해서 완전체는 기소체에서.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보시면은 잠깐만 이걸 일단 제거하고 강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최종까지는 안 시켜도 내가 원하는 디지몬을 단계에서 강화만 잘 발라주면은 축구 능력치가 나오니까 되게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다는 점 되게 좋지 않나요? 아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밤에 몸살이 나서 잠을 못 잤더니 어휴 이걸로 하자. 스파이럴 블로우 미스 5% 확률로 미스가 뜹니다. 그 5%가 지금 들어갈 줄은 예상 못했네요. 아 나 오늘 하려고 오늘 이벤트도 싹 갈렸거든요. 디소체도 그래서 디지몬 두 개 올리려고 그러는데 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쩌나 했는데 딱 방송기 30분 전에 괜찮아져서 먹을 거 다 처먹고 킨 겁니다. 이렇게 괜찮은 상태. 우드몬이 약하니까 평타로 잡아야지.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니? 아 이거는 그냥 무속성. 이거 200이고 이거 240이면 이거 쓰는 게 낫죠. 아이스 아처리 같은 기술 고정으로 들어가고요. 고정으로 능력치가 다 정해져 있고 뭐 얘, 내가 뭐 성장기인데 아이스 아처리 하면은 뭐 능력치가 낮고 궁극체인데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메탈 레테본 했을 때도 200이었고 성숙기로 해도 지금 200이죠.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잡죠. 다음 거는 뭐 테라강설 하면 끝날 테니까. 아 예 잡고 이게 테라강성 같은 고유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는 적중률이 꽤 높은데 우리 광역으로 들어간 데미지는 계속 낮고 무엇보다 계속 100이에요. 100이고 무엇보다 적중률이 너무 낮습니다. 87% 정도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랩이 올라갔죠. 우리 가오가몬
우정도 올리고 레벨 올리고 해서 진화도 하면서 아주 잔잔하게 해나갈 것 같네요. 오늘 저녁에 강림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내일 아침에 다시 강림에 대한 것도 좀 알아보면서 방송하게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 마을도 되게 살만해졌고요. 고기 여따 붙여놨습니다. 고기 좀 강할까? 뭐 일 걸려? 안 해? 정도껏 걸려야지. 참고 날까? 하루 걸려? 아, 하루만 해야지. 일 걸리는 건 좀 심했잖아. 일도 굶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귀여운 댕댕이들 두 마리나 있네요. 만지면 이렇게 기뻐합니다. 귀엽죠?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펜티엄 이전 컴퓨터 있잖아요. 뭐더라? 뭐 윈도우 9호였나 뭐 그런 옛날 컴퓨터에는 바탕화면에 댕댕이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걔를 막 마술 불러다서 예뻐해주고 밥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 할 거 다 떨어진 관계로 바이스가 돼버렸는데, 어찌됐건 할 게 다 떨어진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뿅뿅 뿅.